tôi bắt đầu sống chung với con trai Hàn Quốc. Không phải một, mà là hai người. Quân điện?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굿모닝! 굿모닝이라는 말이에요. 짐식 껀딩! 팀장님 껀딩! 껀딩? 아, 굿모닝! 껀딩? 굿모닝이 껀딩. 오케이, 접수. 유엔 대리, 디엔! 3분 후 현관문 앞으로 집합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계약 위반! 차 안 태워줄 겁니다. 어? 꿍꿍 오빠! 좋은 아침! 디엔, 좋은 아침. 꼰딩. 그 말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유엔 대리한테요. 아, 혹시 이거 이상한 말입니까? 미친 여자라는 뜻인데요. 미친 여자. 팀장님! 아, 저 뭐 아직 멀었는데 3분 안에 집합이요? 어,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지민 씨도 데려다 준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 띠언한테 사정 다 들었는데 어차피 가는 길이고 자리도 하나 남는데 태워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지민 씨한테만 좋은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제가 계약한 건 유엔 대리랑 띠엔 두 사람뿐이니까. 자, 3분 대기. 5, 4, 3, 2, 준비 1. 가시죠. 아, 유엔 대리. 그 아까 옥상에서 저한테... 유엔 대리. 정말 그러고 갈 겁니까? 왜요? 그런 뜻인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띠엔한테 그 꼰딩 아니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팀장님이나 지민 씨한테 한 게 아니고 저한테 한 거예요. 저한테. 정시현 팀장님. 팀장님 보고 싶었어요. 이쪽은 누구? 아, 이쪽은 유엔 대리입니다. TF팀의 쌈끼라니. 아, 그러셨구나. 반가워요. 한수정이에요. 네. 근데 수정 씨가 여긴 웬일로? 먼저 와 계셨던 직원분이 사정이 생겨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죠. 여긴 팀장님도 계시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1분밖에 안 늦었으니까 지각빈 안 내도 되죠. 어? 수정 씨. 해야 돼요.
띠날! 띠날! 아이씨! 깨나잉? Thì cây lá đó có ý nghĩa là gì? Nếu mà xét về tình duyên thì nó không tốt đâu. Nhưng mà theo yếu tố bên ngoài ấy, thì có nghĩa là chắc là sẽ có sự cạnh tranh ở đây đấy. Không có thằng nào tốt ra cạnh tranh chị bà nói. Mà sao nãy giờ bà cứ nói thì thà thì thầm vậy? Khó nghe quá đi.신기하단 말이에요. 잠깐만. 욕했죠? 아, 깜짝 놀랬다라는 말이에요. 그 수정 씨 말이에요. 회사에선 얼음 공주로 유명하거든요. 얼음 공주요? 다른 남자들한테는 까칠한데 시원 팀장님한테만 유독 친절한 느낌?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보이는데요? 거기 둘! 사무실 안에선 과도한 잡담도 금지입니다. 정확히 3분 후 회의실에서 집합하죠. 네. 네. TF팀 인재들이 다 모였네요. 어젠 유엔 대리와 함께 시내를 둘러보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 목표가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일이었다면 오늘부턴 베트남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현대자동차를 주제로 자유롭게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해주세요. 베트남 và xe Hyundai cùng nhau tạo nên tương lai tươi sáng. Dự án lần này có vẻ được đó. Phải cố gắng mới được. Yuen 대리님,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저 놀랬잖아요. 동생 때문에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한국말. 정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 때문에 힘들진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워낙 까칠한 걸로 유명했던 분이라 성격 좀 이상하죠. 여직원들도 엄청 싫어했었는데. 저도 첫인상은 되게 차가워 보였는데 알고 보면 그래도 따뜻한 분인 것 같던데요? 다들 아이디어 하나 제대로 못 냅니까? 거냐 도저 너희냐? 지민 씨, 유엔 대리, 수정 씨. 쓸만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모두 야근입니다. 네? 저 오늘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야근이야? 팀장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야근 때문에 야근이냐? 네? 야식도 없이 야근이라뇨!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에서도 치킨이 인기라던데 치킨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원래 야식은 금지지만 저희 팀이 처음으로 모인 날이니까 제가 특별히 오늘 하루만 허락하겠습니다. 그 치킨 제가 쏘죠. 아싸, 남의 돈으로 먹는 치킨이 최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지민 씨, 치킨집 어딘지 아세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지민 씨는 어쩜 그렇게 매사 밝아요? 제가요? 그렇잖아요. 팀장님의 잔소리에도 불과하지 않고 씩씩하게. 제가 만화를 좋아하거든요. 특히 액션 만화. 액션 만화를 보면 처음에는 나쁜 놈한테 맨날 두들겨 맞던 주인공이 어떤 계기로 각성해서 이기거든요. 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그 팀장님이 나쁜 놈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님이 나쁜 놈. 나쁜 사람은 아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웹툰이 있거든요. 주인공이 맨날 자기를 두들겨 패던 놈이 쓰던 기술로 처음으로 반격해서 싸우거든요. 야, 그거 진짜 멋있었는데. 그 명치치기라는 기술인데요.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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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안 다쳤어요? 여기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유엔대리님. đây là giây phút mà người ta thích một ai đó. Con người nhận ra cảm xúc của mình qua nhiều tác động rất đa dạng. Nhưng đôi khi đơn giản chỉ là những điều bất chợt. 휴대폰 가득 잠든 널 지금도 다시 열어봐. 왜 이런 걸까? 널 만날 때마다 초조해져. 뭐지? 계속 생각나. 떨려. 이런 게 걸크러쉬라니.